어제 우리 증시에서 간만에 반도체 투탑이 모두 오른 채 마무리가 됐었죠. 그럼에도 지수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오늘 개장하기 전 이슈들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장중 내내 좀 등락을 오가긴 했습니다만 장 막판까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약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1%대 소폭의 하락세를 보인 채 765선에 마쳤습니다. 사실 어제 새벽 때 뉴욕 시간 안에서 다시 한번 이 해외 지수들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새로 썼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훈풍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있었지만 이 장중에 발표된 TSMC의 실적도 외국인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크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순서대로 놓고 봤을 때 어제 코스피 안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고 다른 종목들은 모두 약세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도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팔아내면서 27일 연속으로 순매도한 게 확인이 됐고요. 지금까지의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제 TSMC 실적에 발표되는 기점에 따라서 매도 흐름이 약간은 줄어들었다라는 데이터에도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크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함께 올랐던 종목들 안에서 원전주들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전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소형 원전에 아주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어제 아마존의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5조 원대 몸값이라는 대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K뱅크 같은 경우는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모가 하단까지도 현재 불안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뚜렷한 주도주들이 강력하게는 나와주지 못했고요. 테마단 안에서의 움직임이 어제장도 우리 증시를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순매수 상해 종목들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원전 관련해서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외인과 기관 모두 두산 에너빌리티를 순매수 상해 종목에 이름 올려준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동일하게 들어왔던 종목이 SK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속적인 최장 기록을 세운 만큼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연일 사들이면서 저가에 대한 매력도를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쪽의 상황을 보면은 여전히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들만 딱 놓고 보면은 이번 실적과 관련된 이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실적 발표 다음 주부터 국내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에 앞서서 실적 기대감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방산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의 종목들이 연일 신고가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이 전망가보다도 더 높은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연일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현대로템이 4.6%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이 전차 계약의 기대감 그리고 이제 MSCI 편입까지도 앞두고 있는 만큼 현대로템에 대한 기대감 증권가 안에서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휴젤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까지의 해외 수출의 비중이 극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하반기에 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 기대주들의 52주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했고요. 업종과 이슈단에서의 어제장의 정리도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테마단 안에서의 움직임이 크게 나왔었죠. 테마 중에서도 테마라고 불리는 초전도체 관련주들 어제 오랜만에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국내 연구진들이 액정 전자 결정이라는 물질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의 주가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워낙 변동성이 큰 테마이니만큼 주의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 대표적인 업종인 엔터테인먼트 어제는 나름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뭐 BTS나 블랙핑크가 컴백한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연초 대비해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20% 넘게 급락을 했고 JYP의 주가는 반토막이 난 상황이죠. 이
저점에 대한 평가, 저점이 다 왔다라는 여러 의견들이 전해지면서 4분기 실적을 앞두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도 계속 지켜봐야 될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올해까지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전망은 없다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실적을 앞두고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이 오늘 GDP 발표를 합니다. GDP 발표 하루 앞두고 어제 갑자기 또 추가적인 이 자금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부동산 쪽에만 340조 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라는 파격 조건을 내밀었는데 GDP 발표 하루 앞두고 이런 정책이 나왔다라는 거에 있어서 아, 중국 경제가 정말 어렵구나 하는 대목을 느껴볼 수도 있었고요. 일단 해당 정책 이슈 덕분에 중국 상장 기업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어제장에서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짚어봤던 대로 어제 TSMC 실적 발표와 함께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고요. TSMC의 국내 유일 공급 협력사로 불리고 있는 에이징랜드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선 장에서도 함께 확인을 해봤듯이 원전 관련주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추가적인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일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고 어제도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오름폭을 보였고요. 그리고 위고비 출시 이후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갑니다. 넥슨바이오 어제 상한가 안착을 했고 제넥신이나 한독 같은 경우도 10% 이상 상승을 보였는데 이제 위고비의 현재 사전 조사 결과 없어서 못 파는 비만약이다라는 별칭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변동성도 계속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쉬고 있는 가운데 나왔던 새벽의 시그널들도 점검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방산 관련주들 혹시 변동성 나올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마스의 또 다른 수장인 시나르가 사망했다라는 공식적인 외신 보도가 나왔고요. 이 수장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전쟁은 아직도 안 끝났다라는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을 한 만큼 방산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오늘 나올지 지켜보시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도 큰 변동성을 보였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간밤 레바논 쪽에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금 레바논에서 콜레라병이 다시금 재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죠. 근데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교전으로 인해서 이미 의료 체계가 많이 무너진 상황이어서 만약 여기에서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고요.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들 최근에도 제2의 팬데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세계보건기구의 경고 때문에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오늘의 변동성도 추가적으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넷플릭스 실적 나왔는데 좋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이번 빅테크의 기업 실적 넷플릭스가 활짝 문을 열어줬는데요. 실적도 기대치를 상회했고 영업이익이나 EPS 모두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입자 수도 긍정적으로 증가가 됐는데 물론 전분기 대비해서 가입자 수의 증가는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앞으로 가격을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우뚝 커졌고요. 최근 뭐 흑백 요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콘텐츠가 넷플릭스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해당 넷플릭스 실적과 함께 지켜볼 콘텐츠주들도 오늘 장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 엔비디아와 TSMC 소식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습니다. 예전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었던 소식인데 최근 들어서 외신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큼 더 강하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TSMC가 함께 일하게 된 지는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95년도부터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블랙웰 출시를 놓고 엔비디아와 TSMC의 우정에 금이 가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 둘이 왜 싸우고 있는지 그 이유와 상황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블랙웰 생산과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엔비디아에서는 블랙웰 테스트를 우리가 했는데 결함이 발견됐다. 이건 TSMC의 기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TSMC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너네가 설계를 잘못해서 결함이 나오는 것이다. 라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랙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반도체를 하나로 결합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설계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고난이도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물론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두 기업 가운데 관계까지 틀어질 만큼 최근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으로는 엔비디아가 우리만을 위한 전용 패키징 라인 만들어달라고 TSMC 측에 올해 6월
요구를 했습니다.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직접 방문을 해서 만들어달라, 공장 생산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TSMC가 너네가 우리 공장 만들 때 자금 보태줄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런 요구를 하냐, 너네 아니어도 우리는 너무 바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기업 간의 이 균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의 결론은 어떻게 나게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블랙웨어를 놓고 함께 협력 구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TSMC 같은 경우는 오는 28년까지 6년까지 칩 생산 능력을 60%씩 계속 늘려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고요.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TSMC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TSMC의 매출 구조를 놓고 확인을 해봤을 때 사실은 애플이 가장 큰 TSMC의 고객사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0% 미만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만을 위한 생산 라인을 만들어주게 된다면 더 큰 고객사인 애플 같은 경우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부담감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한 기업만을 위한 생산 라인을 만들어주는 모습은 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또 기업이 정면전으로 붙게 됐을 때 오히려 월가에서는 엔비디아가 더 큰 손해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TSMC는 어차피 매출 비중 안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 측이 더 큰 손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여줬고요. 그런 가운데 함께 수혜를 받을 기업으로 국내 삼성전자가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삼성전자의 순환 시대가 이어졌는데 오히려 이 둘의 싸움으로 삼성전자의 수혜가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될 수 있을지,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출지 오늘 개장 상황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어떻게 흘러갔을지 다시 마감 브리핑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욕 증시입니다. 밤사이 우리 뉴욕 증시 일단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0.37% 소폭 상승을 하면서 4만 3천 원 선 위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역시나 뭐 빨간불을 켠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상승분을 많이 줄여나갔다는 점, S&P 500 역시나 나스닥과 비슷한 흐름이었는데요. 이 두 지수 모두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들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사실 나스닥 지수가 이제 막상 막판 들어서 좀 상승분을 축소해낸 이유가 반도체주, 기술주들이 그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내렸기 때문입니다. 일단 애플의 경우에는 0.16% 상승 마감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장중 이제 2% 넘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TSMC의 실적 발표 이후에 그 훈풍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이제 장 막판에 1% 이내로 그 상승 탄력을 축소를 해나가면서 마무리가 됐고, 사실 이제 고가 기준으로는 140달러를 넘어서면서 전고점 돌파를 했고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장중 기준으로는 경신을 했습니다. 아마존은 0.34% 마찬가지로 소폭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 금값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모두 0.5% 내외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모두 관통하는 이슈가 바로 이제 중동 관련 리스크일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이 이제 헤즈볼라의 이제 사령관을 좀 사살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WTI와 금이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WTI의 경우에는 이번에 EIA 원유 재고도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자정에 딱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이제 하회를 하면서 원유 재고가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이제 공급 부족 이슈로 인해서 함께 상승 탄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주요 지표들이 여러 가지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 전에 그리고 장 초반에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생각만큼은 지수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9월 소매 판매가 가장 크게 부각을 받았습니다. 전월 대비 0.4%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치인 0.3%를 상회하는 수치였고요. 근원 소매 판매도 역시나 전월 대비 0.5% 오르면서 컨센서스보다 높았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1천 건으로 좀 감소를 하는 분위기였고요. 9월 산업 생산 역시나 전월 대비
대비 0.3% 내리면서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서 이제 하마스 최고 지도자 신화를 제거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슈도 나중에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TSMC에 대한 이야기 많은 분들이 앞서서 계속해서 살펴봤죠.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54% 급증했습니다. 이어서 핀비즈를 통해서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제 헬스케어 쪽이 빨간불을 대체적으로 켜고 있고 또 반도체주가 그래도 초록불을 켠 채로 마감을 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 내에서는 브로드컴과 마이크론이 그래도 가장 빨간불을 강하게 켜고 있다. 모두 2%대 강세 정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엔비디아 앞서 살펴봤듯이 소폭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 내내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까지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고 구글은 사실 특별한 소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대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존까지 0.34%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어닝 시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가파르게 돌아가는 이 어닝 시즌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크게 오르내렸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엘레반세일스가 10%대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헬스케어 섹터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렸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메디케어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알코아의 경우에는 3분기 EPS가 예상치를 상회한 반면에 이제 매출은 전망치보다 좀 낮았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시 좋겠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부분에 이제 4분기 전망도 3분기와 유사할 것이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스톤 보겠습니다. 매출 컨센서스 대비 13억 달러 상회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분기 배당까지 발표를 했는데 0.86달러로 이제 전분기 대비 5%가량 인상된 수치입니다. 배당 인상 관련된 이슈가 블랙스톤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외에도 이슈에 따라 움직인 종목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우버와 익스피디아 관련된 이슈가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우버가 이제 익스피디아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인데요. 우버는 처음에 이제 배달 그리고 이제는 광고 그리고 택시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로 점점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피디아는 한편 4%가량 오름세를 보인 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익스피디아의 경우엔 온라인 여행사 굉장히 큰 여행사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버가 인수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슈퍼앱 계획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릴리움은 정말 큰 폭으로 내렸네요. 21% 하락 마감했습니다. 독일 예산위원회에서 5천만 유로 대출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 소식이 보도가 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주가는 하락기를 걸었다는 점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루시드, 노키아, 메타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나와 있습니다. 루시드는 대규모 유상 증자를 발표하면서 17%, 18% 가까운 급락세가 연출이 됐고요. 노키아의 경우에는 2%대 하락세였는데 인력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도 추가적으로 350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하고요. 메타 역시나 비슷한 상황이죠. 이제 인스타그램과 리얼리티 랩스에서 인력 감축에 나섰는데 이 메타버스 부문인 리얼리티 랩스에서 특히나 이제 사업부를 좀 정리를 하는 분위기 입니다. 메타는 0.02% 강보합권 수준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경기 지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유럽 등 여러 가지 국가들에서는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경제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일단 9월의 소매 판매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0.4% 상승하면서 실제 전망치인 0.3% 상승을 웃돌았고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이제 실제보다는 실제가 조금 더 하회를 한 상황입니다. 24만 1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그래도 전망치와 유사한 상황으로 우리 시장에 큰 역할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소비력을 통해서 소비력이 이제 미국에서 70%가량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만큼 좀 기준금리에 좀 속도 조절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전망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요. 원래 100%가량 이제 육박하던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 11월에 인하한다라는 것이 이제는 90%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89.2% 현재 나와 있다는 점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그리고 이제 시간에 거래해서 넷플릭스 실적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 5시경에 실적 발표가 났는데요. 매출 97.7억, 순이익은 22억 원, 활성 가입자 수는 2억 8,600만 명으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예고는 꾸준히 월가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긍정적 평가들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본장에서는 2%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5%가량의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넷플릭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신규 스트리밍 서비스를 기획 중에 있는데요. 이 NFL이라고 굉장히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제 24년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생방송을 예정 중인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25년, 6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4분의 1가량의 비구독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WWE 프로레슬링 이벤트의 공식 방송사로 내년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작들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징어 게임 2가 그 대표적으로 신작 기대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요금제 가격을 계속해서 인상하면서 매출 증가 또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시그널,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는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미국 반도체주들이 결국 상승분을 반납한 채로 대체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본장에서 이 TSMC의 기운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지 우리 국내 증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마스 신화르가 제거됐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방산 및 전쟁 테마주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